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칠레 빅토르 하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재 그 치하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그런 분인데, 원래 그분은 그 평범한 연극 각도였대요. 따스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런데 그 암울했던 그 칠레의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노래를 가지고 민중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 연극 학도가 그 투사가 된 건데요. 실상 그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아주 온화했다 그러고요. 오늘 함께 할 노래꾼 역시 아주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인데요.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좋으니 적막한 산천에 산맥도 꿈틀 바다도 꿈틀 해방 저편에 피 맺힌 분노 한데 모아 뒷발로 나가니 산 넘어 저쪽 아지랑이 꽃 노래한다 해방이여 자욱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까마같이 울 때까지 올려라 해방 깃발 힘차게 투쟁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마 끝내 우리가 움켜질 해방의 깃발이여 중단 없는 투쟁 웃으며 달려가는 동지의 눈동자 속에 눈부시게 컬러기던 깃발 그대가 높이 들었던 피 묻은 깃발을 놓고 우리는 내일의 싸움을 위해 또다시 깃발을 세운다 나의 꿈과 너의 희망을 세우고 빼앗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깃발이여 드높이 휘날려라 이 수렁 같은 어둠을 뚫고 사람 사는 참 세상에 올 때까지 자욱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까마같이 울 때까지 올려라 해방 깃발 힘차게 투쟁으로 쟁취한 세상 민중 민주 참 세상에 높이 날려라 피 맺힌 해방의 깃발이여 투쟁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마 끝내 우리가 움켜질 해방의 깃발이여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성명서를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노래꾼 박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그래도 이게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군요. 예. 장애인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 예. 직접 만드신 건 아닐 테고요. 뭐 그동안 이리저리 그뭐 짧게 방송에 나간 것처럼 장애인들이 뭐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라. 그리고 리프트 사고가 사실 많이 있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냥 옷처럼 함께 그냥 마음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그 얘기는 더 나누도록 하고요. 깃발가였죠? 지금 방금 나눈 노래가. 예. 예, 중간에 그 아지라 그러나요? 옛날 우리 그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외친 부분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예, 이 노래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그 즐겨 부르고 다니는 노래신가 보죠. 좀 힘을 모아내야 될 때, 그리고 많이 지친 사람들에게 일단 힘을 좀 드리고, 또저 역시도 또 그분들 눈빛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하여튼 뭐,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은 하신 겁니까?
그 노동가요를 만드시는 오래된 그 김호철 씨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사는 박은영 씨의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서 어떤 음악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실은 그 저는 명동 성당 앞에서 노래하시는 거를 소시적에 뵀는데 그게 언제부터 하셨던 거죠? 85년부터죠. 맞아요. 예, 네. 제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였으니까 명동에 그 자주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 명동 성당 앞에 모금 화면도 되어 있고 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예. 네. 그 자선 거리 콘서트를 하신 거죠. 예. 그때는 그 주로 그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호소하는 그런 노래는 대중가요를 가시면서 모금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그 민중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라도 있습니까? 뭐 대중가요 안에서도 좋은 노래가 있고 또 그때 아침이슬한 노래를 불러서 끌려도 갔었어요. 그래서 참 명동 청년 단체 활동을 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예. 담당하는 그 뭐 나이 드신 형사님도 계시지만 그분이 끌고 가서 나중에 그분이 전기까지 대주고 이런 좀 아련한 상황도 있었지만 예. 그건 다 마음이 아닌가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이웃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이건 어떤 노래를? 옆을 쳐다봐라 노래입니다. 옆을 쳐다봐. 예, 옆을 쳐다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 한번 더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눈앞에서 아름답죠. 모두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와는 상관없어 비켜가고 안 보면 그만이야 하는 세상 추운 나라에 우린 살고 있죠. 앞만 보면 안 보이잖아 너와 날 필요 쳐다봐 잊으면 그만이야 하는 세상 아픈 나라에 우린 살고 있죠. 앞만 보면 안 보이잖아 너와
날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가던 길 잠시 서서 옆을 쳐다봐 가난에 우는 내 형제들 병들어 쓰러진 내 아이들 이제 뜨거운 가슴 모아 사랑을 느껴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스스로 현장문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예. 예, 자처하시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현장문의 일꾼. 그러니까 뭐 현장 문의 일꾼이라는 것이 좀 낯설기도 하죠. 예. 보편적인 사람들이 현장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가. 예. 네. 정말 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민의 삶일 수 있고 밟히면서도 호소할 길조차도 없는 사람의 몫일 수도 있고, 그 전체적인 그 뭐 철거민, 빈민, 노동자, 장애인, 농민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분들께 노래로 내지는 또 가끔 말보다는 노래로 현실을 같이 공유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때로는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가수라는 단어도 좋긴 하지만 어떤 문예 일꾼으로서 진짜 현장 현장의 문예 일꾼으로서 그런 단어가 혁연증은 굉장히 좋고요. 또 뭐 문예 노동자라는 참 사람도 계시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다. 최근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참 오죽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쇠사슬을 몸을 묶고 그 지하철을 철도로 전거한다던가 뭐 이러라 싶은데 그 어떻게 그분들 대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감히 뭐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뭐 마음적으로 일단은 관심은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가서 왜 이러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하게 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함께 공유할 때 이 문제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앉아서들 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되지 않고 뭐 예산은 있지만 딴 데 맨날 빼돌리는 것 같고 뭐 그 사실이겠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저희 아버님도 다리가 하나 없으세요. 아, 네, 뭐 전쟁 당시 다리 한쪽도 잃으셨고 했지만 그 아버님에게 느끼는 것보다도 장애인들 스스로 나와서 계단을 깨 부실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8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장애인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장애인들 스스로 다 해온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그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함께 하고 싶어요. 뭐 빠르지도 얘기하시고 뭐 이것도 얘기하시지만 의례적으로 달아주는 사람은 있는데 다음에 가보면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뭐 지하철을 타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동권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그럴 때 편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하나하나가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달고 다닙니다. 예, 그 참 그 한국에 참 많이 그 계시다고 하는 그 신체 장애인들, 예,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모른 척하고 있는 그게 더 그 마음에 더 장애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 속 깊이 장애인이 아닌가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예, 예. 그러면 박준 씨 어떤 그 현장을 다니시는지 한번 잠깐 화면을 볼까요? 그 안에 SBS
노동자 집회가 있는 날. 집회 한쪽에서 공연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문예일꾼 박준. 그는 오늘도 현장에서 노래 나누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구도 현장에서는 한 명의 문예 노동자일 뿐이다. 일본 놈이 승리한다! 화학투쟁 승리하자! 노동 현장에서 지친 이들에게 음악가라기보다는 정말 활동가로서의 그 면모가 참 드러나 있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노래를 이렇게 메시지가 강한 노래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나의 길이야. 이 노래, 이 음악이 정말 나도 감동이 되고 이렇게 그런 거야.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그 현장에 밟히는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그런 형제님들이 노래로 힘을 잠시라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노래가 빨리 없어져야죠. 그런 참된 해방 세상이 될 수 있고 정경도 없어지고 뭐 다 없고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밝고 뭐 속여 먹고 이런 세상이 아닌 정말 참된 세상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고 노래로 할 수 있다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요. 예.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장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면은 한 사람의 그 예술가, 음악가로서 어떤 창작이라든가 예술형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글쎄 뭐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고 하니까 노래를 만드시는 분, 쓰시는 분 저는 그냥 못하는 노래지만 이렇게 불러서 나누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퇴색치 말고 정말 참되게 욕심 안 부리고 늘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고 싶은데 욕심내지 말고 않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아쉬움 같은 거, 나도 그렇게 해서 좀 그 제도권 방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좀 편하게 돈도 좀 벌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없으세요? 일단 뭐 수준이 안 되고요. 수준이 안 되고 너무 빨리 알아버렸나 봐요. 그렇다고 그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상업판에 모든 게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자유가 너무 닫혀 있는 거 일단 제가 거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뭐 유혹 물론 뭐 세상에 유혹은 있었지만 별로 저를 유혹시키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노래하고 나눔통 놓고 제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7년 전이죠. 85년도. 예. 그때 스스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영동성도 앞을 지키기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약속은 지킨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박준 씨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멈추리지 말아라 형제들이
눈물의 동지들이여. 그래 한다면 한다 되묻지 마라. 약속은 지킨다. 자본가 정권의 협공작전은 일단 성공했다. 텅빈 공장 구석에 나는 거는 우리의 깃발을 보라. 피어린 동지들이 하나둘 공장을 쫓겨날 때 우린 과연 무엇을 하였던가. 저들의 추악한 고통 분담이 되어오르기에 결코 우리 일터를 내어줄 수 없다고 피눈물로 외치대던 우리의 약속은 과연 지켜졌는가. 약속 약속. 동지여, 피와 살이 깎여지는 고통이 올지라도 지켜야만 산다. 우리의 약속을. 인내할수록 숨죽일수록 적들은 커져만 가고 끌려간 동지 죽어간 동지 하나 둘 끌어만 간다. 결코 잊지 말아라 그날의 약속 한배의 동지들이여. 그래 한다면 한다 되묻지 마라 약속은 지킨다. 그래 죽었다 깨도 한다면 한다 약속은 지킨다. 예, 힘찬 고음으로 약속은 지킨다라고 딱 외치셨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예, 예. 그거 참 요즘 보면은 그 심지어 몇 년 사이에 당을 뭐 세 번 바뀐 정치인도 있고 그러는데 끝으로 그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정부 당국자나 또는 뭐 예, 경영자, 사업주들이나 예?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제한된 시간이지만 한번 다 해보시죠. 예. 글쎄요,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권력이란 자체가 백성 위에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성 안에서 나라와 또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잘 하셔야 될 텐데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보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넓게 보고 궁동짝 붙이고서 앉아있으면 백성의 삶이 보이지 않지요. 그것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용기 내서 다양하게 보시고 또 진실되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그 명동성당을 그 분양에게 떠나 계셨었는데 뭐 예, 예. 그 다시 이제 하신다고요? 예, 뭐 공백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예, 예. 명동성당 근처가 뭐 이제 월드컵 전후로 해서 예. 너무들 돈 처발리기에 바빠가지고 명동 거리에 어떤 정말 자연스러운 냄새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 역시 시간을 많이 비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비워놓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럽고 한데 해야죠. 네. 예,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꿈틀대면서 많은 우리 현장 문예일꾼들 우리 선병희 네. 선생님도 오셔서 아이고. 또 소리로 나눠주실 예, 예,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 기꺼이 예.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그 즐거웠고요. 또 못 다룬 얘기는 방송 끝난 다음에 나누고 명동성당 앞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나눈다. 저도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노래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는 나누면 나눌수록 맛있는 법이죠. 그 의미를 정말 오늘 잘 가르쳐주신 박준 씨였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첫머리에 빅토르하라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투사였지만 한 사람의 음악가로서 정말 서정적이고 따뜻한 음악을 들려줬죠. 박준 씨의 노래가 상당히 좀 거칠고 힘차 보이지만
글쎄요. 노래하는 성자처럼 보인다 그러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